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햇 건고추와 묵은 건고추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햇 건고추와 묵은 고추의 그 차이, 또 구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돌TV, 차돌아 시작하자! 영양고추, 오늘 모란 장날인데 요거는 햇고추예요. 근데 19,000원. 요것도 햇고추. 근데 햇고추고 요거는 경기도 2,000고추인데 요것도 햇고추인데 요 옆에 거는 작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잘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잘 몰라요. 근데 요거 이제 조금 더 떨어져서 한 근에 16,000원. 16,000원. 15,000원짜리가 있고. 15,000원짜리도 있고. 이게 요걸, 아, 이제 요건 쪼그라드는 게 요거랑 요거는 요게 더 쪼그라들었는데? 네, 이건 구분이 있지만 이거는 저거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네, 똑같네. 네, 이건 핵고추라기도 믿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양식 있게 파시니까 이렇게 파시는데 오른쪽 거는 햇, 왼쪽 거는 작년 건데 구분이 잘 안 돼요. 오, 그러네.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조금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아니, 조금 수분이 더 있고. 수분이 더 있고. 조금 끈적거리는 거. 아, 끈적끈적거리는 게 있고. 이거는 끈적거리는 게 없네. 햇가 묻는 거 차이점이 좀 나요. 아, 보관할 때 이제 습기가 네. 좀 묻어서 그렇지, 아무래도. 묻으니까 네. 끈적거리는 게 작년 네. 거는 이게 만져봐서 해야겠네. 네, 수분이. 수분이. 잘 몰라. 잘 모르죠. 아,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환장에는 결코 정자뱀나니. 이것도 그럼 작년 거네. 그리스도 예수 환장에는 생명의 선제이. 이건 15,000원 한 근에 많아서 이거는 딱 보니까 작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이거는 아닌데?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아, 이거 작년 거. 이거 16,000원까지 주시고. 이거는 또 할 거네. 이거 아니? 이게 햇고추, 이거는 햇고추. 야, 이게 봐봐. 이렇게 딱 보면 햇고추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드물어. 이게 잘 몰라요. 요거는 옛날 거네. 이건 묵은 거.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15,000원. 아, 15,000원. 되게 묵은 거는 15,000원, 16,000원 하고 그 다음에 햇 거는 19,000원, 20,000원 하고 그러네. 야,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그 햇 건고추하고 묵은 건고추를 조금씩 사와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좀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 잘 보시고 한번 판별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제가 잘라봤어요. 이렇게 잘라본 거 다시 여기 가서 요 왼쪽 걸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쫙 보세요. 이게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아,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요 파신 어르신께 또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햇 건고추는 바로 오른쪽입니다. 하하하. 왜 그러냐, 이게 만졌을 때 만지면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묵은 고추는 자 이거 하나 좀 뻣뻣해.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게 거꾸로 들었을 때 여기 거하고 지금 이거 비교를 해볼게요. 좀 이렇게 한쪽은 그 여튼 색깔이잖아요. 꼭지를 띈 게 한쪽은 조금 더 진해졌어요. 이게 진해진 게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걸 잘라서 제가 맛을 봤어요. 이게 지금 이걸 잘라가지고 맛을 봤는데 이 맛, 이것도 맛본 게 있죠. 이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맛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달콤한 맛이 탁 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게 빛깔이 어떠냐. 예, 빛깔이 밝고 선명하고 이런 것이 예, 햇 건고추라 이렇습니다. 이제 아셨죠? 아, 이거 힘드네. 그래도 이게 이 장사하셔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이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돌TV, 차돌아 시작하자.